안녕하세요. 농촌브라더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농촌브라더가 성장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세요. 영상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농촌브라더입니다. 농촌브라더 집 앞에 작년에 이어서 텃밭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텃밭을 만들어서 이 텃밭에서는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도 만들지만 집앞 텃밭에서 나오는 것들을 목자님들의 이벤트를 통해서 많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저의 집앞 텃밭 많이 지켜봐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텃밭 시작합니다. 제가 이 수직 재배를 하다 보니까 이 하우스 파이프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일단 짱짱하게 버티기도 하고 망을 쳤을 때도 하우스 때가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아서 지금 한 3개밖에 안 남아가지고 3개를 꽂고 망을 쳐서 수직 재배를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말뚝을 이용해서 수직 재배를 했는데 좀 낮기도 하고 좀 약하기도 해가지고 하우스 파이프를 이용해서 수직 재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얼떨결에 하우스 같이 만들어졌네요. 텃밭이다 보니까 수직 재배하는 작물들이 잘 버티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하우스 파이프를 이용해서 올해는 집 앞 텃밭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치!
집 앞에 텃밭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여기는 아이들과 함께 하기도 하지만 구독자님들과도 함께하는 텃밭으로 갖고 나가겠습니다. 여기에서 재배가 되는 것들은 제가 이벤트를 통해서 혹은 여기 텃밭 영상에 관심이 많은 분들 여기서 나오는 거는 많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이들과 보정 옮겨 심기를 하는 영상들을 준비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